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아이티큐 파워포인트 과정에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죠. 차트 슬라이드 만드는 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교재 87쪽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사용해 본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차피 마스터를 이용해서 차트 제목은 여기다 쓸 테고요. 이 차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건데, 차트와 차트 속에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트 속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요, 도형이. 이게 차트와 무관한 겁니다. 차트와 무관하게 별도로 작성하라고 명령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는 여기입니다. 20세 미만, 20세에서 29세, 30세, 49세, 39세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일 먼저 디자인에 가면은 페이지 설정이 A4 용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 외에 다섯 개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연령별 봉사활동 참여 현황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차트는 여기 있는 차트 삽입 누르면 됩니다. 차트 삽입 누르면 되고요. 우리 샘플 데이터는 교재 83쪽에 차트 구성 요소에 따른 내용 중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가 예제가 아니고 다른 예제가 책에 있을 겁니다. 자, 책에 있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교재 83쪽에 나와 있는 그 차트의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파워포인트는요, 차트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삽입을 누르면 엑셀이 열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파워포인트만 샀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는 패키지로 팔기도 하지만 엑셀만 파워포인트만 단품으로 팔기도 해요. 그럼 파워포인트만 깔린 집에서는 얘를 눌러도 엑셀이 작동이 됩니다. 엑셀 자체가 작동되는 엑셀에 있는 차트 기능이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셀을 실행해서 하는 그 기능은 아니고 요 엑셀에 있는 차트 기능만 파워포인트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때 막대 그래프도 아니고, 그렇죠?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있는데 꺾은 선 그래프도 껴 있죠?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으면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그냥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엑셀에 있는 기능이 열리면서 반반 나눠져요. 반반 나눠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죠. 이거 20세 미만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책에서는 10대에서 빼기 20대, 여긴 30대에서 빼기 40대. 이상하다. 20대에서 30대는 어디로 갔어? 여기는 40대에서 하여튼 뭐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이제 더 이상 입력할 항목이 없죠. 그렇죠? 그 옆에다 클릭하고서 쓰시면 돼요. 50대 이상 이렇게 쓰시면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엑셀을 제가 크게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2000년, 여기는 2000 8년. 자, 요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0대 이상인가요? 예. 네. 60대 이상.
지금 교재 82쪽에 보시면 어떻게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트 데이터 범위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범위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얘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클릭하시면 얘를 선택이 안 되고 다른 데가 클릭이 돼 있어야만이 이 모서리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안 지워도 돼요. 얘는 안 지워도 됩니다. 아까는 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속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모서리 부분을 잡아 올리면 항목 3과 4는 아무리 있어도 차트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예. 여기 있는 숫자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찍어주시면 알아서 콤마가 찍힙니다. 이제 엑셀 배우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눌러셨을 때는 얘를 숫자로 바꾸셔도 되고요. 1번으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뭐 퍼센트로 바꾸는 기능도 있고 쉼표 스타일로 바꾸는 기능도 있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자리마다. 그래서 쉼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차트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쉼표가 찍혀야 여기도 쉼표가 찍혀서 들어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가로와 세로가 바뀌었어요. 즉 행렬 전환 눌러야만이 바뀝니다. 행렬 전환을 눌러야만이 바뀌어요. 행렬 전환을 눌러야 돼요. 그런데 엑셀 이 창이 닫혀지면 행렬 전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고 엑셀이 다시 열리면 그때 행렬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굳이 끝나기 전까지는 닫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엑셀 창을 닫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뭐 더 이상은 고칠 게 없죠?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닫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목이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를 이제 꾸미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졌을 때 밑에 있는 표를 보고 차트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차트에 우리 문제지에 나와 있는 구성대로 꾸며 볼 건데요. 하나씩 해볼 겁니다. 먼저 이 차트 안에를 클릭하면 상단에 차트 도구라고 하는 메뉴 그룹이 활성화됩니다. 차트가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나 그러면 특히 제목을 누르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뜨고 이 차트를 누르면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세 가지 메뉴 창이 또 뜹니다. 물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런 창이 하나 열리기도 해요. 더블 클릭하면 열리기도 해요. 이건 또 필요할 때 쓸 거니까. 예.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한 메뉴는요, 이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꾸밀 때 쓰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파란색이 막대 그래프고 2008년 빨간색은 꺾은 선 그래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8년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아무거나 클릭하면 모든 빨간색 2008년 계열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 종류를 변경할 겁니다.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차트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한꺼번에 바뀌는데 파란 거든 빨간 거든 하나의 계열 요소 2008년도 걸 클릭해 놓고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갈 겁니다.
꺾은선은 무조건 네 번째 것만 써요. 다른 거 써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네 번째 것만 써요. 확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혼합형이라 그래요. 차트 종류에는 없지만, 이걸 우리는 혼합형이라 그래요.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선 그래프도 있고,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위에 제목도 하나 없고요. 왼쪽에 숫자가 보이고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는데 우리 화면에는 오른쪽에 숫자가 안 보이죠? 대신에 2008년도는 파란색이고 2008년은 빨간색이라고 하는 범례가 보입니다. 이런 계열의 요소들은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탭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디자인은 전반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고요. 레이아웃은 요소요소마다 꾸밀 때 쓰는 겁니다. 특히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 차트 위, 그럼 차트 제목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글꼴의 크기나 이건 나중 문제고,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메뉴가 나왔을 때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요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트가 제목이 차트와 별개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는 차트 위, 얘를 시험에 내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제목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될 테고, 축제목 범례로 조정을 해야 되고요. 범례. 범례는 얘를 말합니다. 얘. 얘를 범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위 그럼 올라가고요. 아래 그럼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그냥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새로 집어넣으려면 범례가 사라졌으니까 레이아웃에 가면 범례가 있어요. 얘를 오른쪽, 그럼 오른쪽에 들어가고, 범례 가서 없음, 그럼 안 나타나고 그래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이 대화 상자에서 위, 아래, 오른쪽, 필요 없으면 딜리트, 이거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은 뭐냐면, 이 차트에 나타난 값을 레이블이라 그래요. 지금 문제지에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 위에 값이 보이지 않습니까? 5천 얼마니 6천 얼마니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꺾은 선에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잖아요. 아, 이게 꺾은 선 데이터인지 막대 그래프 데이터인지 잘 모르시죠? 아까 입력할 때요, 빨간색 데이터가 더 컸거든요. 자, 이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블에 가서 명령을 걸면 빨간색 막 꺾은 선 그래프나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 각각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빨간색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꾼 것처럼 이번엔 파란색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라고 클릭해주면 위에 값이 보일 겁니다. 값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할 때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명령을 걸고, 계열별로 하고 싶을 때는 그 계열을 클릭하고 명령을 걸면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데이터 표, 테이블이라고 하는 애가 하단에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작업한 거잖아요.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범례가 있죠?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에서 아래 거죠, 아래 거. 2000년은 파란색이고, 2008년은 빨간색인데,
꺾은 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범례까지 포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범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범례를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서 치운 겁니다. 치우면 넓혀져요. 영역이. 지금 전반적인 거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데 요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이 차트를 클릭하려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 그렇죠? 차트 영역 이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숫자값이 보이는데 오른쪽에 숫자값이 없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 여기는 차트 제목, 이 중간에 있는 영역에다 갖다 대면 그림 영역,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배경을 그림 영역, 그 다음에 가로 눈금선에 갖다 대면 세로 갑축 주 눈금선, 세로 갑축이래요. 여기가 세로축이라는 게 2000, 4000 말하는 이게 세로축이잖아요. 근데 글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가 적혀 있죠?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은 갑축. 10대, 20대, 30대, 40대라고 말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 그래서 축도, 여기 축제목도 가보면, 가로축제목, 세로축제목,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가로, 세로를 기억하셔도 되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여기는 지금, 세로. 맞죠? 그 다음에 10대, 20대 말하는 거 가로잖아요? 항목축.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그런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저 축은 파란색 막대 그래프나 빨간색 꺾어선 그래프나 둘 다 이 축을 보란 얘기인데, 아까 우리 입력할 때 보셨을지 알겠지만은 값의 차이가 좀 많이 났죠. 보세요. 여기는 5,922죠. 여기는 만까지 갔잖아요. 2008년 동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값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 거죠. 어느 거를? 파란 거를? 빨간 거를? 왼쪽에 있는 거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 파란 거예요. 빨간 것도 같이 보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데 오른쪽에 빨간 꺾은 선 그래프에 관한 숫자, 1468까지 하는 숫자를 오른쪽에 매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거 매겨주려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계열 요소가 뜰 겁니다. 이때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시면 끝나요. 보조축으로. 왼쪽인 걸 기본축이라고 그래요. 왼쪽을 기본축, 주축이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너는 빨간색 너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보지 말고 오른쪽 숫자를 봐라. 오른쪽 숫자를 따로 봐라. 그럼 오른쪽 숫자를 봤더니 왼쪽은 숫자가 조정됐잖아요. 왼쪽은 숫자가 6000도 안 되잖아. 그 왼쪽에 있는 숫자는 바뀐 거죠. 오른쪽은 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에 따라서 1468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갑축, 항목축, 보조축, 기본축이라고 하는 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 숫자도 이제 우리가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컴퓨터는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뭐가 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떠, 이렇게.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제목 서식 뭐가 떠. 예.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 세로 갑축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숫자를 마우스 갖다 대면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조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축을 바꿀 때는 막대냐 꺾은 선인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때 기본축으로 갈 건지 보조축으로 갈 건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본축 숫자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축 옵션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0서부터 7000까지 1000 단위씩 가고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서부터 8000까지 2000 단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는 0 그대로인데 최대값은 자동 7000이 아니라
고정해서 8000으로 고쳐야 돼요. 자동으로는 안 돼요? 고정으로 바꿔야 돼, 고정. 고정으로 바꿔놓고 값을 고쳐야지. 주단위는 얼마예요? 자동으로 1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흐리게. 얘를 고정으로 바꿔서 2000으로 바꿔야죠, 2000. 보조단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 0서부터 8000까지 2000단위씩 가죠. 우리 한글 2010에서 차트 만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차트 축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축, 축, 갑축. 그래서 그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최솟값, 최댓값 몇 개로 갈 거냐? 얘는 지금 0 빼고 2, 4, 6, 8이니까 4단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개로 썼잖아요. 우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게 아니라 값으로 보여주겠다, 값으로. 지금 0서부터 8000이라고 세팅했는데 얼마나 단계를 거칠 거냐? 2000. 만약에 여기다가 1000 그러면, 3000 그러면 3000 단위로 가는 거고, 1500 그러면 1500 단위로 가겠죠. 4000 그러면 4000 단위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0서부터 4000까지 갔어요. 얘를 닫지 말고요. 그대로 두시고, 오른쪽 얘를 클릭하면, 얘 값이 일로 또 와요. 우리는 이 작업 더블 클릭해서 고쳤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더블 클릭해서 고칠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난 이 대화 상자는 버리지 말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으로 뜨고, 계열을 누르면 계열 서식이라고 뜨고, 여기 있는 숫자, 오른쪽, 보조축이라고 했죠? 얘 누르면 보조축 서식으로 떠요. 책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최소는 0이 맞는데, 최대는 얼마예요? 12000 맞죠? 주단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동 2000으로 가 있잖아요. 우리 책은 얼마로 되는데, 4000, 8000, 1000, 12000, 4000씩 단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단위만 고정으로 가서 2000이 아니라 4000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4000 단위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교재 83페이지 보시면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거나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오른쪽 단추를 눌러가요. 제일 하단에 있는 무슨 무슨 서식. 그것보다는 그냥 더블 클릭이 낫겠지. 아, 몸이 좀 불편하셔서 난 더블 클릭이 어려워요,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천상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일 밑에 있는 서식을 누르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더블 클릭하면 해당 서식이 열릴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차트 전체가 노랗게 칠해져 있죠. 이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물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노랗게 칠해져 있거든. 이렇게 노랗게.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차트 영역을, 예, 채우기를 단색으로 채울 건데 얘를 노랑으로 가라. 그럼 노랑으로 가는 거고.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색, 테두리 색깔이 있어요. 실선. 이 겉테두리에 색, 선이 들어있지 않아요? 맞죠? 자, 보세요. 테두리가 없는데, 여기 보면 테두리 색깔이 뭐가 있거든. 검정인지, 빨강인지, 파랑인지 몰라도, 옆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테두리가 있다고. 그 다음에 제목은 또 어때요? 연령대별 게이트볼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제목은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바꿔야지. 단색 지우기를 흰색으로 바꾸고, 거기 글꼴은 또 붕서체 같은 거로 되어 있죠. 그렇죠? 붕서체로 되어 있어요. 자, 얘는요, 글꼴에 관한 건 다 홈에서만 합니다. 글꼴을 꾸미는 거, 글꼴의 크기나 색상이나 다 홈메뉴에서만 합니다. 도형에다 글자 쓸 때는 키보드로 쓰면 들어가지만 글자의 형태나 모양을 바꿀 때는 홈에 가서 글꼴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한글2010에서는 차트를 만들 때 그 차트 요소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내용 고치고 글자 글꼴 바꾸고 색깔 바꾸고 했었잖아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 선도 있는데 그림자가 보이지 않나요? 얘는 글꼴이 궁서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궁서 같은 거로. 궁서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책을 보면 거기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그럼 제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테두리, 테두리. 검정색으로 가든 뭐. 그럼 여기에 테두리가 둘러져 있죠. 테두리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들어가서 대부분 요걸 많이 넣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있냐면 오른쪽 하단으로, 오른쪽과 하단으로 예, 그림자 영역이 설정된 게 나타납니다. 전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0이 표현되어 있대. 우리 0이 표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숫자를 꾸미고 싶은데 이 숫자는 파워포인트에서 꾸미는 거죠. 그렇죠? 엑셀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때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세요. 숫자. 회계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숫자. 숫자는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요, 통화로 들어가면, 회계로 들어가면 화폐 단위가 있던 없던 문제가 그 나중 문제인데 0일 땐 0이라고 안 나와요. 0일 때는 대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숫자라고 하는 거 클릭하면 숫자로 들어가면 0부터 나오거든요. 0일 때도 0이 나오거든요. 예. 당연히 오른쪽에 이거. 얘도 클릭하면 여기 0, 4천, 8천, 12,000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죠.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0, 4천, 8천, 12,000.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프 안에 하얀데. 응, 어떻게? 막대 그래프 안에 하얀데. 막대 그래프 안에 아, 이 안에, 아, 이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그림자, 저기, 그림 영역이라 그랬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서식에도 있는데, 여기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칠하면 되죠. 흰색. 그렇죠? 흰색.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이거. 눈금선. 이 눈금선이 우리 책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 선 없으면 그러면 선이 안 나타나지. 이게 맞아? 여기까지면 맞아 보여요? 한 군데 불편한 공간이 보이는데? 이걸 맞춰낼지 모르겠네. 우리 83쪽에 나와 있는 그 차트 구성 요소 문제 그 예시하고 우리 화면하고 어디가 다른가? 어디? 테두리? 어느 테두리? 아, 이 하얀색? 하얀색 테두리? 아, 여기 테두리 선이 보인다 이거죠? 여기 테두리를 선색 선 없음인데 눈금선이 아니라 그랬죠? 눈금선 여기 얘를 테두리 색깔을 실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선이 칠해지나요? 어, 그러면 됐네. 여기 테두리 선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는 책에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또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눈금이 어쩌다고? 맞아요. 여기 눈금 보세요. 눈금. 눈금이 우리 책에는요 안으로 들어갔고요. 얘는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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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에는 눈금 있잖아요. 눈금. 눈금 숫자 쪽 옆에 눈금이 우리 책에는 이 그림형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보세요. 이거 이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책에서는. 아, 이것까지 물어봐. 이게 교차가 되면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현재는 안쪽으로 갔어요. 안쪽. 오른쪽에. 바깥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얘는 어때요? 얘, 얘. 오른쪽에 있는 눈금은. 그냥 바깥으로 냅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 축에 있는 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안쪽으로. 아, 까탈스러워요. 이제 테리야 더블 클릭하거나 위에 있는 메뉴판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선생님 혹시 저기 네모 값을 그 동 네모 지금 여기는 조그만 네모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조그만 네모? 네모 값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값 표시하는 거? 네, 그게 그 요거? 아니 아니요, 네모 거기 네, 거기에 빨간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요거. 얘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값을 잘못 썼나 본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얼마야? 5829. 맞는데? 그건 맞는데요. 이제 그 모양이 혹시 바뀔 수도 있냐고요. 어, 모양 당연히 바뀌죠. 지금 여기는 네모. 여기 네모고 우리 책은 동글뱅이가요? 아니요, 네모인데요. 같은 네모죠? 네, 네. 자, 이 동글뱅이든 네모든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식이라 그래. 표식. 표식 없으면 그거 없는 거고 기본 제공에 있는 걸 가지고 바꿔도 돼. 이렇게 삼각형. 그럼 삼각형으로 변하고요. 표식. 표식의 색깔. 선 스타일. 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표식 옵션은 자동화면 네모로 가는데 이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하는 것들도 바꿔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로 할 수도 있고요. 파란색 바탕에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네, 표식 채우기 선색 표식 선색 얘를 뭐 예를 들어 빨강 그럼 빨강으로 가겠죠. 테두리 표식이 선 스타일 두껍게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세요. 두꺼워졌잖아. 선의 굵기가 두꺼워졌죠. 이건 시험에 나와요. 2.5포인트로 하셔. 그럼 2.5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빼고 다 돼요. 되게 잘 돼요. 예.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82쪽이 뭐라고 쓰이냐면 차트를 만들려면 차트라는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 차트 메뉴에서 어떤 차트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죠. 그때 난 막대 그래프 할 거다, 꺾어선 그래프 할 거다 라고 만들기 누르면 엑셀창이 오른쪽에 뜨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뜨는 거죠. 계속 입력하시다가 모자라면 오른쪽 옆으로나 밑으로는 자동으로 늘어나요. 데이터가. 근데 지금처럼 두 줄을 빼야 될 때 있잖아요. 빼야 될 때. 그때는 조절점. 차트 조절점을 가지고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차트 만들기 가장 큰 관점. 차트는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만 만들어진다. 그 엑셀에서는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블록을 설정하고 명령을 걸어요. 반드시. 파워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차트를 만들려는 데이터 입력하는 공간을 따로 제공해 주는 거죠. 엑셀에서는 어차피 그 자기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다 입력을 해야 되고.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했대요. 표시 형식 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구성 요소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차트 영역, 뭐 차트 제목 영역, 그림 영역, 그 다음에 각축이라고 불리는 왼쪽에 기본축, 오른쪽에 보조축, 하단에 예, 기본축으로 되어 있는 꺾어선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차트는요, 차트는 안에 색깔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별의별 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빈 공백을 그림 영역이라고 한다 그랬죠? 빈 공백.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책에서는 어디를 갔어요? 채우기. 노란색. 아까 노란색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색깔을 만약에 빨간색, 그럼 빨간색으로. 뭐, 진한 파랑, 까만색. 까만색. 색깔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되지. 지정한 색깔대로. 그런데 이게, 칼라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흑백으로 나오니까 뭐 이게 흑백이라도 뻔한 건지 하얀 건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얗게 보이는 것 같으면 하얗게 해주면 되고 색깔을 명시해놨으면 당연히 명시된 색깔로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 요소 서식이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막대 그래프든 꺾은선 그래프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축으로 갈래? 보조축으로 갈래?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물어보는 대로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값을 변동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표시 형식을 숫자로 가면 0일째 0이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 갑축 더블 클릭해서 예, 최소가 얼마, 최대가 얼마, 주단위 얼마 하는 거 보조 단위 시험에는 엔저가 없어요. 커멀 자격증이나 엑셀 ITQ 자격증 하여튼 엑셀로 하는 자격증 시험에는 보조 단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주 단위만 시험에 나왔으니까는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처리해야 될지 제목을 꾸며야 될 그럼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꾸미면 된다. 그러나 글자 넣는 건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에 가면 차트 제목이 필요한 건지 차트 자체가 필요한 건지 차트 제목이 없어도 되는 건지 축제목 어떻게 만드는 건지 축제목 기본 가로 축제목 보조 가로 축제목. 본래 기본축은요, 왼쪽, 아래쪽이 기본축이에요. 왼쪽 축, 즉,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축이고, 하단, 가로가, 밑에 있는 가로가, 항목축, 가로 항목축 기본이고요. 왼쪽에 기본축, 아래쪽에 기본축을 다 썼으면, 오른쪽에 보조축, 위쪽에 보조축. 보조축. 왼쪽과 하단이 기본축이에요. 오른쪽 위쪽을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왜 이거는요? 아까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랬죠? 혼합형 그래프,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선도 있으니까. 근데 축이 몇 개입니까? 왼쪽에 기본축, 오른쪽에 보조축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 이런 유형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할 거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이제 이 차트를 본격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봐야죠. 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음 예제는 요겁니다. 요렇게 이제 도형 만드는 거 떼봐야 되고요. 어라? 얘는 왜 갑축인데 숫자 값이 얘 하나만 나왔죠? 아까 우리 쫙 나왔잖아, 쫙. 얘는 하나만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해볼 거고. 예. 지금 우리 교재 87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해볼 건데, 조금 전에 연습할 때는 요 안에 도형 그리는 건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도형 그리는 것도 하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얘 슬라이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보죠. 차트 삽입. 무조건 새로 막대형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때 잘 쓰셔야 돼요. 20세 미만. 이게 20세 붙여서 미만이 아니라 20세 미만 떨어져 있죠. 그렇죠? 글자가 20에서 30에서 40에서 50에서 59세. 선생님, 저거 이렇게 끌고 기는 자동체형이 엑셀처럼 안 돼요? 자동, 이거야? 이 글자? 네. 이 글자를 자동채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자동채우기 하게 되면 복사되던데요? 아니,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죠. 뒷숫자만 증가돼요. 자동채우기라고 하는 거는, 자동채우기라는 거는 숫자가 두 가지가 들어갈 때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되니까 이거 40에서 49, 50에서 59, 이게 안 들어가요. 일일이 고쳐야 돼, 일일이. 그리고 얘를 옆에다 늘리면 자동으로 이 파란색 경계선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줄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줄여놓고 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2006년, 여기 여기서 소수점 1을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숫자를 다 쓰셔야 되고요. 이건 뭐 지저분하게 제가 지워드릴게요. 이렇게 숫자를 다 쓰셔야 돼요. 소수점 이하를 다 맞추셔야 된다는 거지. 아, 제가요 눈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가락동을 다녔나. 왜 오락가락 해가지고 글자를, 예, 요거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아 맞아 물결이야 그래놓고 왜 빼기를 썼지? 아, 이런 주책 바가지를 떨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세밀하게 봐요. 이제는 틀린 것 없죠. 물결. 예, 제대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행렬 전환 해줘야 되겠죠. 행렬 전환. 행렬 전환 해줘야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에 있잖아요. 법례를 보면 법례가 2006년이 앞서가 있고 2014년이 뒤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잘못하셔가지고 파란색을 보조축으로 보내버리게 되거나 꺾은 선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이게 뒤집어져요. 안 돼요. 지금 차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과. 이거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고 꺾은 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거는 보조축이 빨간색이에요? 기본축이 앞에 있는 겁니다. 기본축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서 얘를 기본축을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을 보조축으로 넘겨주셔야 되고 이 빨간색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줘야만 되는 거예요. 선생님, 행렬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행렬 전환이 안 된다는 거는 데이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엑셀이 열려야만이 행렬 전환이 돼요. 데이터 선택 눌러서요? 데이터 편집을 눌러야 엑셀 창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엑셀 창이 열려있으면 행렬 전환이 돼요. 엑셀이 닫혀있으면 행렬 전환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표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표를. 그래서 파란 게 위에 있고 빨간 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범례를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원래 범례는요, 왼쪽에 있는 게 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본축, 보조축이 하나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기본축에 있던 애를 보조축으로 넘기면 보조축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2006년을 보조축으로 바꿔버리면 2006년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거 명시하셔야 돼요. 자. 저는 왜 숫자가 20으로 20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기본값 그대로 두고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100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럼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여러분이 정확히 나왔는데 제가 틀리게 나온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게 0.0에서 70.0, 0.0에서 90.0까지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나. 꺾은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축으로 오면 되고, 얘를 세로 막대로 가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얘를 꺾은 선으로 가고, 그리고 얘를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으로 보내고, 뭐 보조축으로 먼저 보내던 늦게 보내던 어차피 보조축으로 가고 꺾은 선 그래프로 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70까지가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표시 형식이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와야지. 숫자 이렇게 나와야지. 오른쪽 숫자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시 형식을.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최대가 자동으로 100으로 되어 있으면 고정으로 가서 90으로 고쳐주면 되고, 주단위가 자동으로 20으로 되어 있으면 고정으로 가서 10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표시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잖아. 숫자.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해야지. 숫자.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주는 선 더블 클릭을 하면 선 없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몇 가지 좀 테크니컬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연령별, 자원, 동사활동, 참여율.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차트를 만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다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만들어졌는데 여기다가 그냥 차트에다 클릭해 놓고 값을 표현하라 그러면 다 나와요. 값이 다 나오잖아요. 모든 계열에. 그렇죠? 그런데 이 빨간색을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값을 표현하면 빨간색만 나온다 그랬죠? 아까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요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를 클릭해 놓고 레이블 값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특이하게 요 위에 있는 꺾은 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꺾은 선 90.1 이 파란 게 아니라 빨간 거예요. 근데 빨간 거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위 그러면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이 빨간색을 클릭한 상태에서 제일 꼭대기 거 있죠? 꼭대기 거 얘를 한번 다시 눌러요. 그러면 아까는 모든 이 꺾은 선마다 이렇게 마디마다 점이 있었죠. 표식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빨간대를 다시 위쪽을 클릭하면 얘만 표식이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여기만 나타나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빼라 그러면 다 빠지고 레이블을 넣어라 그러면 다 넣어 들어가는데 나는 이 녹색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얘만 값이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빨간색 클릭하고 다시 요 요소를 클릭을 해. 한 번 더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얘도 클릭 얘를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면 안 되지. 클릭 그럼 다 선택되고 다시 클릭 그럼 요 요소만 선택되니까 레이블 값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만 답이 나오는 거지. 그거 지금 여기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갔을 거예요. 여기가 너무 빽빽하게 보이지만 아 그렇다. 이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차트 제목은 궁서래요. 궁서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굵게, 기본이 굵게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니까 서식에 가서 채우면 돼요. 흰색으로 채우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선이 있어요. 도형 테두리선, 윤곽선이 있는데 그냥 깜장으로 돌리면 되죠. 깜장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를 줄여요. 오른쪽 아래로. 어디에? 차트에. 제목은 벌써 끝났잖아요. 그렇죠? 제목은 궁서 24 굵게 흰색으로 칠하고 테두리선 넣어. 테두리 색깔은 얼마로 어떤 거로 하래요? 알아서. 흰색 하면 안 되겠지. 일단 색깔이 있는 테두리가 선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차트 영역을 어떻게 하래요? 그림자를 집어넣으래. 어디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쉽게 말하면 여기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대각선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차트 자체를 뭐로 칠하라? 노란 거로 칠하래. 노란 거로 칠하면 되지 뭐. 이 그림 영역 어떤 거로? 흰색으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칠하고. 그런데 이 차트에 테두리선이 있죠? 차트 자체에도 테두리선이 있어요. 그런 건 명시를 안 하면 알아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요거 2020세 미만에 요거 클릭하고 클릭해서 레이블 값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넘긴 거. 꺾어선 그래프로 바꾼 거 그대로다. 그러니까 차트 제목을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겹치니까 안 되고 차트 위 기본적인 거 다 했어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돼? 도형. 이 도형 그려야지. 이 도형을 그려야지. 파란색으로 칠할 거고요. 투명도는 50%로 할 거고 외곽선은 없을 거예요. 도돔 18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삽입에 가서 이 도형이 뭐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는 알아야지. 이중 물결인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호우 같아요. 응? 네. 맞죠? 이렇게 꾸미라는 얘기지. 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해가지고 일단 글자부터 써봅시다. 청소년의 참여 엔터 비중이 가장 높음. 자, 도형을 크게 그리면 되는 거지 뭐. 얘는 파란색으로 칠하래요. 더블클릭해도 되고요. 더블클릭해도 되고. 안 돼? 오른쪽 눌러서 서식 누르면 되고. 여기 있네. 파란색으로 가서 50%로 가고. 테두리 선은 없는 거잖아요. 테두리 선은 없는 거지. 글자는 어때요? 아무리 말 안 해도 까맣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글자는 까만색으로 가야지. 궁서? 아, 도둠. 도둠 18이죠? 도둠 18. 좀 맞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다 하셨네, 뭐. 도둠 18. 그니까 저런 도형이 모양새를 꾸며놓는단 말이야. 조절점을 이용해서. 아까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모양새가 틀어졌잖아. 대략 어느 도형인지 윤곽을 잡아서 빨리빨리 선택해서 그려봐야지. 괴상망치하게 시험 내지는 않아요. 조금만 꽈내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만 꽈내는 거지 막 굉장하게 꽈서 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이 문제에서는 저 도형은 어떤 도형으로 하세요 라는 얘기는 언급을 안 했잖아. 알아서 해야 되고. 색깔은 파랑이고 투명도 50이고 외곽선은 테두리선이 없고 글꼴은 도둠에 18이니까 취시하는 대로 하면 되고 글자 쓰면 되는 거지. 그 채우기 하는데 파란색이요.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 가면 네.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거든요. 그런데 투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투명도. 그래서 오른쪽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고 뜨잖아요. 색깔은 파랑이 맞아요.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인데 투명도가 없으면 짙고 투명도가 100이면 뭐 투명한 거지 뭐. 그러니까 절반만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지. 절반만. 점0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점0 소수점 이하는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숫자로 가세요. 숫자. 여기 소수점 2 기본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그렇죠? 예. 얘를 소수점이 한 자리로 세팅하시면 돼. 아, 한 자리로요? 네? 어떻게? 1로요? 소수 자리수? 소수점 자리수를 1로 바꾸시고 그럼 소수점이 한 자리가 나오니까. 이건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는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 엑셀 배우고 나면 이거는 또 거저먹기지. 엑셀을 배우고 나면 거저먹기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포인트도 접수하신 분들이 있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림자. 예, 그림자. 그림자는요. 이 문제지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차트 제목은 밑에 그림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제목에 대한 그림자가 아니에요. 차트 자체 그림자예요. 이 차트, 얘가 차트잖아요. 그냥 이 노란 거. 더블 클릭하면 이 차트 자체가 나왔으니까 그림자, 이거라고. 13번에 써진 거예요? 어? 13번에 써진 거예요? 그림자? 그 87페이지에 보면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세팅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차트 설명의 두 번째 거. 차트 제목 밑에 적혀 있는 거. 그 차트 자체만 한 거잖아, 이거는.
데이터 예를 들어 차트 영역은 노랑으로 채우시오,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시오 라고 되는데 그냥 생뚱맞게 그림자 그랬잖아. 그 차트지, 차트 자체 그림자지. 네, 차트 자체 그림자. 근데 뒷장에 91쪽 보면 90 91쪽이 밑에 지점 뭐 그림자라고 해서 저는 제목인 줄 알았어요. 91쪽에 네, 그림자를 이게 제목 하다가 지금 쭉 연결이 되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오해할 수가 있네요. 책에서는 지금 차트 제목 밑에 그림자라고 나와서 저는 차트 자체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또 차트 제목 서식에 가서 단색 채우기에 가서 흰색으로 칠하고 테두리를 줬어요. 흰 실선으로. 그리고 그림자를 가서 거기서 그림자를 해줬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죠. 왜냐면 차트 제목에 대한 그림자라고 언급을 안 해줬잖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자, 여기 있는 그림자가 만약에 이 그림자가 차트 제목 그림자가다. 이게 차트 차체 자체에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 제목에 있는 거다. 그러면 제목 더블 클릭하면 여기도 그림자 똑같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아, 그러면 되지 뭐. 그림자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차트 제목의 그림자인지 그림 영역의 제 그림자인지 차트 자체 그림자인지 이게 헷갈렸던 거지 뭐. 근데 저 같으면 이 문제를 받아본 순간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이거는 이 책을 그냥 대충 받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시험도 약간 다르니까는 여이씨 실제 시험 문제인데 차트 제목에 대해서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래야 이게 오해가 없는 거지. 얘는 차트 제목 따로 그림자 따로 해놨잖아. 여기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싸움 나지. 차트 제목 끝났단 말이야 벌써. 표시가 다르니까 글머리 기호가 생기는 순간 영역이 구분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시험에 그림자에 아니 제목의 그림자가 문제 어떻게? 그러니까는 보통 문제가 차트 제목의 그림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차트 자체도 그림자가 들어가요. 시험 문제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는 그림자가 없죠. 네. 우리 책에는 어때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눈이 어른어니까 그림자가 보여. 큰일 났어. 이제 안경을 바꾸든지 눈을 바꾸든지 해야지. 제목도 그림자 안 같은데. 그쵸. 우리 사실 책도 제목에 그림자가 어른어른 보이고 이 차트 자체는 그림자가 지금 보니까 없어 보이네요. 그러나 이거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시력 눈 때문에 지금 뭐가 어른어른 거여서 헷갈렸던 거 있지만은 이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보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차트 제목에 공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어쩌고저쩌고. 이게 맞는 거지. 전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물론, 여기 표시 안 된 거는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알아서 한다는 의미는요, 주로 뭐냐면, 색깔이 테두리 선이 그려졌느냐, 안 그려졌느냐. 허였느냐 검은 거는 구별할 수 있잖아. 눈이 나쁘던 좋든 간에. 그림자는 보일랑 말랑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우리가 주의하자 이거지. 주의하자. 자, 그러면 87쪽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은 그럭저럭 우리가 이제 모양새를 만들었는데 예. 대략 이제 뭐 팁들은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99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다가 그냥 새 슬라이드 눌러. 아, 여러분 새 슬라이드 누르실 때 만약에 새 슬라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애로사항이 꼽히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레이아웃에 가서 이거로 바꾸시면 바뀌어요. 만약에
여기다 모르고 차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다 차트를 모르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한 레이아웃을 요거로 바꿔주면 넓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했잖아.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거 누르고 만들어졌잖아, 자동으로. 근데 여기 있는 걸 모르고 다른 걸 건드리는 순간 그게 바뀌거든. 그럼 또 누르면 어떻게 돼? 똑같은 게 또 나와. 엉뚱하게 막 나와. 그런 거지. 실수를 안 하면 좋은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 이제도 연습해가지고 요런 거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99쪽에 나와 있는 온라인 쇼핑몰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선에서 보면은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선 스타일에 가면 완만한 선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완만하게 안 보이는데 요거 완만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더블 클릭을 해서 선 스타일을 완만하게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색깔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색깔은요 더블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구간만 돼요. 구간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세요. 그 선색 실선 색깔을 뭐 빨강이 가는 거고 이렇게 밖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그래. 보여드릴게요. 꺾은 선을 바꾸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얘를 클릭하고 나서 이제 더블 클릭하려고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그래 선색을 바꾸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검정을 그러면 얘 구간만 바뀌거든. 그때는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선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모든 선이 다 선택이 돼야 되거든. 막대 그래프도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느냐? 클릭하고 나서 클릭하면 요것만 따로 선택. 그럼 얘만 색깔이 바뀌냐는. 얘도 색깔이 바뀌어요.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만들 때 요거 끝에 거. 얘를 빨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색깔을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바뀌는데. 바뀌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얘만 클릭해. 다시. 처음에 더블 클릭하느냐, 처음에 클릭했잖아. 그리고 얘를 다시 클릭해. 그리고 얘를, 테두 채우기 색깔을 바꾸면은요, 얘만 바뀌어. 아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다 바뀌는 거고, 꺾은 선 거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은 꺾은 선에 있는 레이블만 들어가는 거고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넣어주면 막대 그래프만 들어가고 그렇게. 그런데 그 중에 요 빨간 것만 넣어주고 싶어. 그럼 빨간 것만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에 들어가서 넣어주면 얘만 들어가고 또. 처음부터 더블 클릭이냐 클릭하고 나서 또 더블 클릭하느냐 그에 따라서 값이 여상스럽게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데이터 편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엑셀창이 열리잖아요.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썼으면 닫으세요. 얘를 안 닫고 작업하다 보면 이 상태로 또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차트가 꼬여버리더라고. 얘는 엑셀을 빌려와서 쓰는 거라 그랬죠? 엑셀이 여러 번 열리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이거 표식 이거 없어진 사람 왜 없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 표식 이거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요 안에 있는 것만 차트로 만든다는 뜻이거든. 이거 없어진 사람이 여러 대 있대?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앨 텐데 이거 어떻게 없앴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슈퍼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얘를 닫으면 되는데 안 쓰고 나면 닫으면 되는데 얘를 계속 열어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 차트를 또 호출해. 그러면 꼬여버려. 행렬전환 했잖아요. 그렇죠? 행렬전환 했잖아. 그러면 차트를 닫는 거야.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만 꾸며주시고 그렇게 그런 유의사항이 있으니까는 그거 틀려버리면
뭐 본인들만 고생하지 뭐. 근데 선생님 그 선에서요 아까 그 실선 그거 선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 있잖아요 포인트, 표식 표식 표식은 바꾸면은 그 첫 번째 맨 처음에 했던 색깔이 이렇게 태두기에 약간씩 남아요. 그건 화면상만 보는 건가요? 아니요. 보세요. 여기 있는 더블 클릭, 이 선을 더블 클릭할 거예요, 제가요. 꺾은 선을. 근데 이제 클릭하고 나서 또 클릭을 하려고 그러면 구간이 선택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더블 클릭을 해서 표식을 이렇게 크게 보여드릴게. 한꺼번에 다 바뀌잖아요. 표식도 색깔이 바뀌어요. 태블릿도 바뀌고요. 표식 채우기도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그 먼저 했던 색깔이 약간 태들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표식 채우기가 있고 표식 선이 있어 테두리가. 표식 테두리가 따로 있다고. 얘를 테두리 없음하면 표식 색깔로만 가지. 제가 여기다가 지금 표식 테두리를 노랑으로 들어갔어요. 표식 선. 선 없으면 노랑도 안 보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거지. 자, 차트 꺾은 선을 클릭하면 표식 옵션이 있고 표식 옵션의 크기 및 모양 고르는 게 있고 표식 채우는 색깔이 들어있고 표식 채우는 색깔이 들어있고 표식 선색이 있어요. 표식 선색 다 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시험 문제에서 색을 빨강으로 하시면 빨강으로 하면 되는데 더블 클릭하고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클릭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간만 바뀌니까 구간만 그래서 틀리는 거지.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여기 있는 문제 한번 더 마무리 짓고요. 이제 도형 그린 연습을 할 거예요. 도형 그린 연습. 도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시험 볼 때는 세 개 나왔어. 세 개. 세 블럭 나왔어. 근데 시험은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쉽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교재 87쪽을 보시면 위에 조건이 1번, 2번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이 들어있죠? 제가 위에는 조건 1, 2는 설명을 안 했고 세부 조건부터 설명드렸어요. 자, 세부 조건을 볼게요. 세부 조건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오케이. 작성했죠. 그렇죠? 작성했어요. 두 번째, 이놈의 차트는 차트를 클릭했죠? 묶음새로 막대형으로 하고 나중에는 꺾은선으로 가고 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16,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겉테두리 이 차트 단의 도형이니까 이 노란 이 테두리 있잖아요. 겉테두리 도형의 테두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야. 테두리가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그럼 겉테두리가 둘러졌죠. 그렇죠? 이게 조건의 1, 2야.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만들면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궁서에 24에 굵게에 채우기가 서시가서 채우기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또 들어간다 그랬죠? 얘도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차트 테두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자가 아까 이제 우리 말 나온 거 그거잖아요. 그 차트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이 책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있는 그림자를 바깥쪽 오른쪽 아랜지 대각선이죠. 44분면 방향으로 그렇게 그림자를 넣은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까먹고 전체 조건 1, 2를 안 했거든. 한글 2010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트 제목의 글꼴 크기 바꿔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었죠?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글꼴을 바꾸면 다 한꺼번에 바뀌어요. 크기도. 그리고 제목을 마지막에 바꾸는 겁니다. 한글이 천십은 제목을 먼저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뭐 일일이 다 더블클릭 더블클릭 다 일일이 해야지. 한꺼번에 안 바뀌니까. 근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은 차트를 선택하고 글꼴이나 크기를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어요. 단 제목만은 굵게 표현되어 있어. 이 제목은 굵게 되어 있다. 굵게. 차트 자체는 안 굵은데 제목은 굵게 되어 있어.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이제 마무리 한번 더 접을 겁니다. 그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 동향 이런 거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있는 도형 및 스마트 아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을 평상시 안 쓰시죠? 내가 회사에서 무슨 뭐 신제품에 대한 발표를 뭐 디자인할 사람도 아니고 발표를 만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건 어차피 홍보팀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전반적으로 안 써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은 파워포인트로 조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더 잘해요. 우리보다. 애들이 어디 가서 배워온 것도 아닌데 마치 배워서 태어난 애들 마냥 잘하고 있어요.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면 에이 엄마 왜 그러세요? 나 망치라고? 또 이런단 말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고 도와주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